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 집에 양파 다 있으시죠? 진짜 소량의 양념을 가지고도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한 끼 반찬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양파를 썰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양파 하나가 150g이 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 기본 사이즈가 200g이고 좀 이 정도면 한 300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00g짜리 두 개, 지금 600g이에요. 음식의 기본이 되는 건 뭐든지 칼질이 먼저예요. 자, 이걸 이렇게 썰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썰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썰어야 할까요? 자,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썰으셔야 돼요. 이렇게 칼을 썰게 되면 양파에도, 제가 그랬죠, 무에도 결이 있다고. 대파에도 결이 있고. 고기에만 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썰어 놓으면 씹는 식감도 없을 뿐더러 오래 볶아 놓으면 얘가 다 깨져요. 이렇게 툭툭 끊어지죠. 제가 힘줘서 끊은 게 아니라 지금 결이, 얘는 결 반대로 지금 썰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툭툭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소 썰 때는 결대로 식감을 살리려면, 고기는 결 반대로. 그래야 고기는 부드러운 거고요. 양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두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 칼이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께는 0.5mm나 0.6mm 두께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0.5에서 0.6mm면 이 정도 두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씹는 식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암양파, 순양파 알려드렸죠. 채소에도 암수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동그란 거는 암수예요. 그 다음에 길쭉한 거는 순양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파는 암양파가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볶음할 때는 암양파를 쓰세요. 자,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념 딱 하나로 끝낼게요. 아, 두 개. 자, 식용유 여기다가 약 한 5큰술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채소 볶음할 때는 기름에 볶을 때는 기름을 먼저 이렇게 가열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채소에서 기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온도를 올려놓고서 볶는 게 좋아요. 가열만 되면 2분 내로 끝내요. 2분 내로. 자, 이거 살짝 여기다 한번 기름에 한번 담궈보세요. 이렇게. 이게 살짝 이제 올라오죠. 기름이 살짝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양파를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파 600g이에요. 자, 처음에 이렇게 볶으면 양파에서 처음에 매운 냄새가 살짝 나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래 볶아버리게 되면 양파가 씹는 맛이 없어요. 나중에 잔열에 의해서 양파가 있기 때문에 센 불에서 한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딱 좋아요. 자, 양념 들어갑니다. 집에 제가 항상 뭘 사놔라? 참치액을 하나씩 사놔요. 이거면 똥손 금손 된다니까요. 요 참치액은 감칠맛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참치액 한 큰술, 두 큰술 넣고요. 아, 만능 간장 있으신 분, 만능 간장 볶아요. 다 필요 없어. 만능 간장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으면 짜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한 반 큰술의 진간장을 팬 주변으로 싹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간장이 타면서 풍미를 주는 겁니다. 간장을 안 넣고 소금으로 해도 돼요. 근데 간장이 들어가야 그래도 감칠맛이 나고 풍미가 좋기 때문에 간장 살짝만 넣으세요. 간장 많이 넣으면 시큼해지잖아요. 이걸 빠르게 식히셔야 돼요. 빠르게. 그러다가 도마에다가 하나도 안 들러붙었어. 자, 펴놓으세요. 이거 빨리 펴줘야 얘가 무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매운 음식 좋아해서 여기다 뭘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안 씁니다. 오늘 고춧가루 쓸 거예요. 식을 때 넣으셔도 좋고 따뜻할 때 넣으셔도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한 두 꼬집 정도만 싹 뿌리세요. 약간 중간 고춧가루예요. 깨소금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들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한 큰술만 넣어서 섞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식었잖아요. 섞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며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양파가 열반찬 부럽지 않습니다. 얘는 고기하고 먹어도 맛있고 그냥 뜨거운 그 쌀밥에 딱 올려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 진짜 우리 용인에 큰 힘이 되시는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네. 오셔서 우리 저 방송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옆에서 보니까 저도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 암수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청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딱 드셔보시면 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임짱TV는 정직한 방송이에요. 많이 드세요. 양파 좋은 거예요. 안 매워요. 양파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런 맛은 오늘 처음이에요. 솔직히 방송을 해서 제가 여기서 뭐 피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요리가 됐던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힘든 곳을 갖다 찾아다니면서 네. 지역 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네. 옆에서 도움 주신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